맥카피의 요제는 3발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단면을 그려야죠. 스케치 앞에서 그리고요. 여기 보면 원을 그립니다. C 여기서 하나 그리고요. 또 하나 그립니다. 자, 일단은 얘랑 얘랑은 어때요? 이퀄이니까 이퀄. 그다음에 거리는 여기까지가 20이고요. 여기까지도 20입니다. 자, 얘는 일단 3이요. 자, 얘네가 관적 구속이 안된 이유는 하나, 둘, 하나, 이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대충 라인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 보면 대충 그래도 이거는 수직 맞출 수 있죠. 자, 이퀄이요.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 이퀄도 가겠네요. 아, 수직이 되거든요. 이걸 가릴 테니. 자, 최초 점을 확인할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이다. 이 거리도 3이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16에 26이에요. 그래서 이쪽까지가 16. 이쪽까지가 26이래요. 자, 여기 이퀄이 안 맞죠? 여기하고 여기요. 여기요. 여기하고 맞죠. 자, 안 찍혀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15하고 40이죠. 자, 거기 여기까지가 이렇게 할때 15도. 여기까지가 40이더라. 오케이. 됐죠? 원전 구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도면을 보면 이 거리 값이 40 정도네, 40. 자, 익스트루드. 얘가 시메트리로 40이네요. 이렇게 하고, 얘를 하시면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케치를 합니다. 라인을 볼까요? 미드에서 해도 되죠? 이렇게 하고, 이 라인은 중심 라인이니까 보조선을 바꾸고요. 라인은 여기하고, 여기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대충 그리세요. 그 다음에 대칭. 하나, 둘, 셋. 치수를 매기면 똑같이 되겠지, 양쪽에. 여기는 20. 여기에는 10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얘랑 얘랑은 내립니다. 자, 얘는 뭐예요? 교집합으로 바꾸면 되죠. 오케이. 자, 그 전에 여기 이제 필렛을 같이 넣을까요? 여기서 필렛 모두 빼야 되겠네. 이 5다. 그 다음에 다시 필렛 그리고요. 하나, 둘, 미션 3일이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자, 스케치 합니다. 스케치 갖다가요. 이쪽입니다. 자, C 하고요. 이렇게 일단 맞출게요. 하고 치수는 5mm, 3mm랍니다. 자,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패스가 나왔죠. 사실 패스만 들어가는 건데요. 패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 합니다. 스윕. 자, 싱글 패스죠. 15번은 얘입니다. 패스는 얘죠. 체인을 걸렸으니까 얘는 유저 뉴바디. 자, 여기서 얘는 가립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요.
다시 한번 리볼브로 할게요. 그러면은 스케치를 열고요. 첫 번째 스케치에서 블루하고 블루하고 그죠? 축은 이거 파란 축은 되죠? 그렇죠. 자, 이 스케치를 가립니다. 자, 이제 얘를 패턴, 스펙턴, 모양 패턴입니다. 자, 바디 얘죠? 축은 우측이죠? 세 개, 그렇죠? 됐네요. 자, 모델에서 렌더갑니다. 상표를 해볼까요? 그냥 렌더링 환경만. 제가 굉장히 인라이트 좋아하니까 인라이트 인바이먼트 2000 이렇게 해서 방향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 리플렉션 해드릴까요? 자, 클로즈 이렇게 해놓고 렌더. 메탈 베이스이기 때문에 예쁘게 잘 나와요. 되게 키션만큼 그렇게 다양한 기능은 없지만 되게 깔끔하게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툴이죠. 여러분이 딱 맞게 그만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금속적 느낌 좀 날 때까지만 하고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연결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움직이면 될 거고요. 자, 이만 되겠죠? 그만할게요. 여기까지 합니다.